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 월요일 갑자기 권선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산 파크에 오게 됐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여기산 파크 새로 공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뭐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한동안 얘기가 없다가 오늘 연락이 와서 바닥면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한번 와서 점검 좀 해달라고 해서 타기 좋은 바닥으로 만들 수 있게 얘기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스쿠터도 뭐 한번 타보라고 와서 장비 갖고 와서 테스트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도착을 했고요.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싹 파크를 걷어냈네. 지금 권성구 주무관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여기 파크 기물을 다 철거를 하고 이 바닥 전체를 새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까 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.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기존에 초록색 우레탄이 있던 곳을 다 긁어냈는데 이 긁어내면서 이게 이렇게 다 상처가 남아서 매끈하지가 않습니다. 보면은 여기는 기물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는 그래도 되게 상처 없이 매끈매끈하잖아요. 그래서 요 상태로 해서 우레탄 코팅을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거 전체를 다 하는데 한 예산이 15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권성구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당장 해줄 수 없다. 그래서 어떻게 좋은 의견이 없냐 해서 기물을 우선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미싱 작업을 바닥을 다 샌딩을 하고 우레탄을 이렇게 입히는 걸로 잘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안 들게 조금 기존에 이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물이 여기에 놓여지니까 놓여진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탈 때 다치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고 잘 멈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예정으로는 8월 말 뭐 조금 늦춰지면 9월 초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기물 설치가 시작될 것 같고 공사가 이제 완전히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 여기는 와서 이용을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8월 말이나 9월 첫째 주 정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 와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